기자의 추가 뉴스 어? 함께 보시죠. 주차가 없는 빈상입니다. 저게 도둑 아니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각질 문화. 연예계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야, 너 거기 서 있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104면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어린아이들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각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조차 갑질에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만 있어! 내가 주인이야! 이 와중에도 PD의 갑질은 끊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자들의 세계. 일단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어떤 갑을 관계가 괴롭히고 있죠? 가장 심각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복불복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선배다 이거야. 그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공정해 보여. 뭐 기순이 뭐 역순으로 해서 나이니 누가 시킨지 모르냐고 딱 보면 시킨지. 초등학생들부터 동물, 심지어 어린이와 연예인까지 대한민국의 이 불편한 갑질 문화는 적어도 1박 2일 기자 특집에서만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1박 2일 뉴스 정승.